지금 그 중국 현재 경제 상황과 전망은 어떻게 네. 보세요? 제가 그 상하이 교통대학에서 2월 말 데이터로, 그러니까 3월 1일이 아니라 2월 29일 데이터로, 그때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로 해가지고 중국 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전망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우리가 경제를 볼때총 수요와 총 공급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분석한 자료를 보면 총 공급 측면에서 수요랄 때는 투자, 소비, 순수출 이렇게 국가의 경제를 봐요. 근데 공급 측면에서 그 계량 분석을 해서 추정을 한 내용인데요. 그때 2월 말 데이터. 근데 그 이후로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환자가 지금 40만 명이거든요. 사망자가 18,000명이 넘었어요. 그 이후에 몇십만 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2월 말까지 괜찮았는데 그때 뭐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가 시나리오 3개를 짰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을 때. 아주 긍정적일 때, 일반적일 때. 그래서 아주 안 좋을 때는 거기 데이터를 보면은 보니까 한 3점 몇 프로예요. 아, 경제 성장률이. 예. 근데 뭐 괜찮게 간다 이러면 한5%뭐 정도 이렇게 되고요. 4.7, 5%. 근데 안 좋을 때뭐3%뭐 3.7인가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정도예요. 어제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근데 글로벌 아이비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전망치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그렇게 나오고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25%, 26%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갈때 한국은 1%. 중국이 걔가 잘갈때 한국도 긍정적 시나리오니까 한국 1%. 근데 중국이 굉장히 배드 시나리오로 가면은 한국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근데 그때보다 훨씬 월스해 됐잖아요. 글로벌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쁜 시나리오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 상해 교통대 자료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올해 저는 사실 2% 나와도 중국 GDP 성장률이 엄청 네, 저는 낮아지네요. 2% 나와도 잘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 왜 이렇게 전망하냐면 중국의 그 중국 사람들이 수요가 우리가 총수요 측면에서 보면 중산 수요가 크게 GDP를 그러니까 연관 산업이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수요 측면에 부동산 소비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소비. 이게 자동차 산업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잘 되면 철강 산업도 잘 되고 뭐 안에 그 들어가는 부품 우리 차를 한대 사면 앞에 인테리어도 많이 하잖아. 예를 들면 이런 산업들. 쫙 같이 가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GDP 공헌도를 보면 자동차 산업하고 부동산 산업이 중국 경제에서 수요 측면에서 가장 큰 소비 중에 하나인데, 근데 중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농민공, 예를 들면, 뭐 일반 회사원도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중국이 제일 큰 명절이 음력설이잖아요. 음력설 중국 길어요.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농민공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돌아가서 집을 사요. 왜냐면 1년 이렇게 보통 그래요. 벌어서.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 예를 들면 저뭐 어느 서안에 있는 시골에 있는 농민공이 서안에 도시에 와서 돈 벌었다 이러면 1년 내내 열심히 번거 가서 자기 있는 그 향진에 가서 부동산을 사요. 그러면 그 향진 경제가 이런 사람들이 돌아옴을 해서 소비할 때 그것도 향진 경제가 잘 가요. 그 농촌의 경제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이걸 직타격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슨 말, 중국의 자동차라든가 전자설비, 전기설, 뭐 이런 집을 사면 이런 것도 사잖아요. TV나 그렇죠. 이런 소비, 그 다음에 부동산 소비. 이게 중국의 봄에 발생해요. 한마디로. 상반기에 1, 2, 3. 이게 1년 매출의 뭐 절반 다 이때, 이거 지금 직타격 준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올해 어느 정도로 하반기에, 만약에 잘 극복했을 때 하반기에 어느 정도로 회복하냐면, 이 상반기 죽은 소비가 하반기에 다시 복원이 되냐? 그럼 일단에 집을 안 샀으면 하반기에 사면 되잖아. 이렇게 말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도시에와 돈을 버는데 내가 집 살라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소비들이 하반기에 복원이 안 되는 소비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사스와 다른 거예요. 사스 때는 그것도 그때 초창기에 터졌지만 하반기에 그대로 복원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경제가 이렇게 확장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억눌렸던 소비가 하반기에 복원이 됐지만 이번엔 달라요. 자체가 원래 경제가 하락하는 단계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긴축이 되는. 그리고 이번에 또이 소비는 워낙 소비가 부진했는데 더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순수출도 똑같아요. 중국의 전체 1년의 수출 동향 보면
1, 2, 3의 최고를 찍어요, 수출이. 아. 근데 그것도 지금 타격 받은 거고, 또 지금 유럽하고 중국의 수출 시장이 이래요. 1위가 유럽 시장이에요. 중국은 어디다 수출을 제일 많이 하냐면, 유럽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아, 미국이 1위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 유럽, 미국, 그 다음에 한국, 뭐, 일본, 뭐, 요즘에 동남아, 에이시안 국가를 하면 한 3위가 되고요. 이렇게 다 합하면. 이렇게 오는데, 지금 거기서 터졌잖아, 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총수요층의 투자 소비 순수출이 하반기에 상반기에 이게 타격받은 걸 복원이 되냐. 그리고 우리가 그 비즈니스 해보면 아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하는 계약을 봄에 계약을 체결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봄에 체결해서 하반기에 수출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스톱이 됐잖아요. 그럼 내 하반기에 갑자기 뭐 체결해서 수출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죠. 장기간 고객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예, 왜냐면 고객이 안 사주면 내 중소기업이 파산될 수도 있고 그거 못 버텨가지고 그 레버리지 높은 기업들, 부채율 높은 기업은 다 파산이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그럼 내 몇 개월 버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조사한 게 3개월 버틴다는 중소기업이 85%예요. 3개월 지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3개월이 지금 3월달, 4월달 벌써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4월이에요. 4월까지 만약에 지금 상태다, 지금처럼. 그러면 85%가 중소기업이 다 힘들다는 거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그러니까 네. 중국이야 이제 좀 진정세로 들어갔지만 유럽이나 네. 미국, 뭐 일본은 지금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 미국이 지금 만 명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전에는 이제 중국의 문제로 공급의 네.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소비의 시장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급이 그때 뭐 허벅석이 터지면서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가 전자설비라든가 뭐 광케이블, 통신설비 그리고 의료 이쪽이 그 무한히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터지면서 공급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공급. 그래서 한국도 공장이 멈추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가 더 공급이 멈추는 거는 뭐 직원들이 업무 복귀하고 공장을 돌리면 되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와서 하면 되는 거지만 문제는 이게 수요가 죽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도 미국이나 일본, 유럽처럼 네. 네.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네. 여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같이 네.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가 진정이 된다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번에 보면은 중국에서 엄청난 재정 적자를 풀어서 경기 부양책을 네. 내놨잖아요. 네. 그럼 그게 초점이 좀 어떻게 그 수출 쪽에 맞춰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수 시장 쪽에 맞춰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말하려면 뭐 강의를 엄청 길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면 네. 지금 전 세계가 취하는 정책이 똑같아요. 두 가지의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있어요. 우리 정책 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차대조표가 이렇게 절반으로 쫙 나누면 여기가 자본을 어디서 갖고 왔냐 하면 위에는 부채가 있고요. 밑에는 자기 자본금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을 부채를 일으키거나 자기 돈으로 장사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자산 사이드예요.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보면 위는 부채, 아래는 자본금, 투자한 자산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중국이 엄청난 돈을 퍼붓는 게 지금 이 위기가 딱 터지면 이게 지금 샥이 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확 샥이 오니까 금융시장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미국이 네 번이나 서킷 브레이크 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에 그거 4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주가지수가. 주가지수 4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건 이제 대차대조표에서 자산 사이드가 가격이 확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사이드가 가격이 확 떨어지면 보세요. 그럼 여기가 원래 이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근데 자산이 확 떨어지면 부채는 우리가 계약 쓸 때 그 부채는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 액수. 그렇죠. 그거는 자산이 떨어 부채가 떨어지는 게 부채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이게 이퀄 되려면 뭐가 자기 자본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채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본금도 부채율이 더 높아지면 신용 경색이 와요. 신용에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확 그게 그 공포지수가 올라간다는 그 빅스라는 게 그 지수예요. 그걸 말하고 이게 뭐 부채율이 더 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누구도 대출을 안 해주고 누구도 융자를 안 해줘요. 이게 돈이 안 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부나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죠? 이걸 막으려면 이 자산이 떨어지는 걸 받쳐줘야 돼요. 못 떨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국채를 기업체도. 예, 기업체도 사주고 사주는 게 이 자산 가격이 안 떨어지면 이거 받쳐주는 게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중앙 정부 입장에서 정책을 할 때 첫 번째 목표가 금융시장 안정이에요. 네. 이걸 이게 1차 목표예요. 그래야 이게 문화 안정이에요. 그리고 신용시장이 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금융시장을 죽이지 말자. 그래서 지금 막 마치는 이제 여기까지 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융시장 일단 안정시키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경제 성장인 게 경제 성장 정책도 두 개예요.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에요. 그러면 통화 정책, 경제 성장하려면 어때요? 기업들이 띄워줘야 되잖아. 투자를. 그냥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예요. 한국은 좀 늦게 움직이고 있고. 네. 그래서 금리를 지금 미국에서 0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그거는 기업들이 거의 돈을 조달할 때 코스트를 없이 조달하게 해서 빨리 투자를 해. 경제를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말했잖아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경제 위기 때문에 죽는 사람 더 많다고. 그러니까 부활절에 빨리 무조건 업무 복귀해라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금리를 제로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정책이에요. 그럼 기업들이 활동하게 하려면 뭐죠? 비용을 줄여줘야죠. 그래서 자본 조달 금리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재정, 세제정책, 감세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죽지 않고 투자 활동해서 GDP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율이라는 게 뭐죠? 위는 부채고 밑에는 GDP잖아요. 그냥 부채가 아무리 커도 GDP가 커지면 부채율이 떨어지는 거죠. GDP를 또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각국 중앙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재정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질문이 뭐냐면, 그럼 핵심이 각 나라별로 그러면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을 이렇게 유효하게 될 거냐 이거예요. 효과가 있을 것이냐. 효과가 써도. 있을 것이냐. 써도. 예를 들면 지금 왜 그 미국에서 통화 정책 그렇게 펼치는지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 왔을까요? 그게 뭐냐면 시장에서 일죠. 아니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지금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가? 카드로 다 써버린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 쓸 수 있는 공간이 얻은 만큼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국하고 다른 나라가 정책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돈을 비행기로 뿌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죠.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게 경제를 살릴 거냐, 금융시장을 살릴 거냐는 모순이 돼요. 왜냐면 벌써 경제를 살리려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금리를 떨어뜨리면 무슨 일이냐면 재정정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죠?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국채가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럼 금리를 올려줘서 재정정책을 국채를 발행해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재정정책 쓰려면 금리를 올려줘야 되고, 다른 나라들은. 그 다음에 금융, 이게 통화정책 쓰려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모순이 돼요. 이거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 다른 나라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그게 어디 반영? 환율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절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도 제일 중요한 게 원화 환율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래서 통화 수업 한 거예요. 미국하고. 그렇죠.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지금 위안화 환율을 어떻게 방어할.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환 보유액이 많아서 방어가 가능했는데 이런 사태가 계속 간다. 경제가 무너져버리면 경제가 돈이 안 오잖아요. 달러가, 달러를 어디서 중국이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다른 거예요. 미국은 비행기로 돈, 과거 진짜 뿌린 적이 있어요. 비행기로 돈 뿌려요. 그렇게 뿌려도 돼요. 다른 나라는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중국 경제 이번에 그 재정 정책이 네. 그 교수님도 그냥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훨씬 재정책 그거예요. 이 정도에서는 한계, 이 정도에서는 효과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죽지 않게 하는 거죠. 그 우리가 보통 그 중국에서도 처음 나왔던 얘기가 그 네. 보복적 소비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2분기에 네. 이 모든 1분기에 어려웠던 모든 소비 욕구와 성장 욕구가 확 올라갈 거야. 근데 그게 제가 안 된다라고 아까 한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이 안 된 소비라는 거예요. 그거 되면 하반기에 경제를 확 올려서 1년에 평균으로 잡으면 그렇게 뭐 막 마이너스는 안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은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냐면 중국이 이제 그런 재정 적자를 그 재정 정책을 풀 때 그 네. 한국도 이제 그 재정 정책에 맞는 어떤 방법들로 네. 같이 좀 이렇게 묻어가야 된다. 네. 그래야지 조금이나마 좀 우리도 숨통 트일 수 있다. 네. 근데 그 기대한 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성과가.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아주 천천히 강의하는 것 좀 해줘야 아마 듣는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이게 만약에 제가 말학을 이해하면 경제하고 금융학을 다 이해한 거거든요. 잠깐만요. 저할수 있어요. 네. 아, 근데 제가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첫째 말이 빠르고 이게 급하게 되는 건데 이게 깊은 뜻이 있어요. 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중국은 재정 적자율을 지금 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재정 적자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국 정부의 적자율이 높아질 거예요. 뭐 지금 구체적으로 2% 4% 하면 지방 정부 적자율을 계속 아니 정부 중국이 지금까지 위기 온다 하면서 왜 지금까지 괜찮았냐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했지만 3대 경제 주체 가계 정부 기업 어느 한 경제 주체가 레버리지가 낮으면 이 레버리지 높은 걸 이쪽으로 넘기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낮았던 게 한국도 비슷해요. 정부의 부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부채를 정부에 이렇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의 부채율이 올라가요. 적자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정 지원 정책 써야 되니까 적자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 높이게 가게 되면 지금 중국의 가계 부채도 과거에 낮아서 40몇 프로였다가 지금 70몇 프로까지 올라가서 이게 이미 심각해졌네요. 예, 위험해졌어요. 그러면 기업 부채가 워낙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계는 이미 올라갔어요. 그럼 나머지 중앙정부밖에 없는데 이번을 극복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율과 부채율 높아지면 이게 어느 정도는 가겠죠.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직은 여기에 지금 곳곳이 있는데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통화 정책보다는 중국에서는 재정 정책이 효과가 더 있죠. 통화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통화 정책은 중간에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재정 정책은 정부가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돈을 직접 주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한국이 10만 원, 중국은 35만 원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의 효과냐?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는 성장이 아니에요. 버티는 거. 원래 다쫙 죽는데 일부분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다에서 건져내도 그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그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는다 해도 중국 네. 경제도 올해 정말 암울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네.